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바로 롯데렌탈의 리포트입니다. 롯데렌탈의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난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4분기부터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죠. 렌터카와 중고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 뭐, 소카 기업 공개 관련 이슈, 그러니까 사업 가치도 재조명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 주가가 참 많이 눌려있기도 했어요. 근데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6만 1000원으로 그래도 유지를 또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주가와 실적 전망치가 역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예.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온 게 오늘 보신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한 렌탈 사업 영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차량 렌탈, 뭐 중고차 매각, 그래서 중고차, 신차, 그리고 친환경차 이런 사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고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렌터카와 중고차 이 두 가지가 모두 좋다라는 거죠. 먼저 렌터카부터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용에 있어서 뭐 소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 게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서 렌탈 시장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렌탈카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도 이제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초기 비용 부담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차를 교체하기도 편해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중고차 업황이 좋죠. 그래서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를 보면 2019년까지는 사실은 정체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올해는 300만 대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는 또 대표적인 이유, 차량 반도체 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사고 싶은 차가 있어도 1년 넘어도 못 산다. 이런 차들도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100만 원, 150만 원 넘어서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해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의 호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경매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중고차 판매 매출액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친환경차인 그린카 사업 부분도 성장을 하고요. 공모 자금의 일부를 이제 그린카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전기차 충전소 구축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계속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롯데 렌탈이 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를 엮일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이 배당 성향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이제 롯데렌탈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현재 배당액의 2배 정도가 늘어날 것 예. 같아요. 이렇게 되면 시가배당률이 2에서 2.5% 정도 최근 늘어난 정기예금 금리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따른 배당 매력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이제 5만 9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3만 8천 원. 진짜 많이 빠졌어요. 2만 원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장 후에 굉장히 많이 눌렸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다. 주가는 더 따라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되겠군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주가 대비 성장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4분기 모멘텀을 연간으로 환상해서 보면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이라는 거를 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 상장 이후에 줄곧 타락했죠. 이때는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고평가 논란은 11월부터는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가가 3만 원 후반대에서 웬만해서 안 밀리죠. 근데 이 위치에서는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오늘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3만 8천 원단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노린다라는 관점에서는 4만 5천 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